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유, 오늘 또 분갈이 지옥이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를 제가 이 포트째로 계속 키우고 있는데, 이 포트가 일반 포트보다 조금 작다 싶어요.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상황을 보니까, 이 속에 또, 이 자구가 또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, 여기에. 또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여름을 보내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지금 급히 또 하고 있습니다. 집에 있던 분에다가 그냥 이 아이는 치와와 엔시스나 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. 두수가 난 4두짜리라 그냥 데리고 왔는데 밑에 또 아기가 달려 있어서 또 5두짜리가 됐네요. 그리고 한번 또 저기에 판매방에 또 웬만한 판매방에서는 이거는 한 4, 5천원씩은 그냥 받았을 거예요. 근데 어디 가서 눈이 보배라고 어디 가서 잘 고르면 이렇게 풍성한 아이, 짱짱한 아이 2천원에 그때 이거 제가 전번에 분갈이 하면서 6개만 주고 가져왔다는 제가 자주 시장에서, 오일장에서 자주 뵙는 그 사장님께서 6개 만원 주셨다고 하던 그 아이 속에 하나 있던 아이예요. 그 아이들이 흙도 괜찮고, 그래서 제가 올해 그냥 지낼라 했더니 밑에 있는 자구가 끼어 있는 거 보니까 또안 짠해서, 아이고, 안 되겠다. 분갈이 해줄게. 분갈이 해서 여름 지나게 해줄게 하면서 지금 분갈이 하고 있답니다. 이거 뭐 햇빛을 못 봐서 뽀얗다니까요. 색깔이가 뽀얘요, 뽀얘. 입장이 또 하나 벌써 이렇게 뽀얘요. 속에서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. 그 작은 분에서 산이라고. 아이고, 그게 엄마가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, 그냥 버텨볼랐더니 안 되네요. 이 아이도 참, 무난한 아이예요. 무난하면서, 무거지면 색깔이, 입끝이, 제가, 쟤도 가끔 한번 보여드린 애도 있는데, 입끝이, 그렇게 이뻐요. 무거지면 너무 이쁜 아이거든요. 다육이는, 나이가 들고, 묵혀져야지만 조금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. 색감도 잘 나고, 이게, 또 애들이 초록초록할 때는 젊을 때는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자면 젊을 때는 물이 잘안 든답니다. 조금 나이가 좀 들면서 사람인들도 익어 가듯이 이 다육이들도 물이 잘 든답니다. 이렇게 왜내 다육이 왜물안 드나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.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더 예뻐지고 물들고 할 거예요. 제가 배수층 만들어 놨고요.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집에 있던 화분에 이 화분에 색감이 어울릴 것 같아서. 네, 심어줍니다. 전에 다른 아이 심었던 화분에 바꿔주면서 남아있는 화분인데 어울릴 것 같아요, 색감이. 그래서 너무 높지도 않고 무게감이 좀 있는 화분인데 얘를 안착시켜주네요. 뿌리가 여리여리해요, 아직. 그래서 이제 무거지면 애들이 오두근생이 무거지면 얼마나 이쁘겠어요, 그죠? 이 사람도 나이 들어서 성숙해지듯이 우리 다육이들도 이뻐진답니다. 물도 잘 들고 이렇게 잎이 또 떨어졌네요.
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단 햇빛이나 통풍 좋은 곳에 있으면 애들이 다 예쁜 모습, 애들도 엄마한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겠죠, 그죠? 예쁜 모습 보여줄 거니까 너무 또 막 너무 안달복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내가 치와와 엔시스 같아서 그냥 치와와 엔시스로 이름을 붙였거든요. 왜 잘 사지 않았나요? 잘 샀죠? 요 화분에 어울리죠? 요 화분에 무게감이 있어서 그러지 화분이 미운 화분은 아니에요. 됐죠? 잘했죠? 이쁜 아이예요. 예뻐질 거예요. 더 이제 좀 밑에 자고도 키울 거고. 예,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